안녕하세요. 스트릿 사운드 심윤아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스트릿 사운드는 여러 가지 주제로 LA에 거주하고 계신 한인들의 생각을 담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틀린 답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전역 식당을 비롯해 대부분 서비스 업소에서 팁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조용한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10% 팁은 없어진 대신 18% 팁이 자동 포함되거나 20에서 30%까지 팁을 내도록 압박하고 있고 또 주문 후 본인이 픽업하거나 드라이브 스루에서도 팁을 요구받는 등 지나치게 팁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팁 문화에 대해 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팁이 적당한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릿 사운드 렛츠 고! 식당에서 보통 식사하시고 식당에 팁을 한 몇 퍼센트 주시나요? 한 15%에서 20%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많다고 생각하세요? 요금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하던데요. 보통 밥 한 끼 식사하는데 보통 요즘 한 20불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통 한 20%를 부담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기다 발레까지 들어가게 되면 밥 한 끼 먹는데 한 20, 30불이 그냥 소요가 되니까 좀 부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투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딜리버리를 시키신다든가 이럴 때도 좀 팁을 주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그럴 때는 보통 뭐 그렇게 많이 놓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때는 뭐 한 2불 정도 그렇게 팁 놓고 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팁이 조금 부담이 돼서 푸드코트를 자주 간다 이런 의견은 있으신가요? 아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파킹부터 시작해서 푸드코트 같은 데 갈 경우에는 파킹비도 세이브가 되고 팁도 세이브가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들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특히 많이 글로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은 거의 18% 이렇게 맨드초리는 아니지만 그렇게들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내고 있고 18%에서 20% 정도 내고 있습니다. 보통 몇 퍼센트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전에는 제가 런치 먹을 때는 한 15% 정도 냈었고요. 그리고 디너 때는 뭐 15%에서 20% 정도 냈었는데 지금은 다 일괄적으로 거의 한 18% 정도 내는 그런 분위기라서 사실 푸드코트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외식보다도 집에서 주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무슨 특별한 날이나 뭐 생일이라던가 졸업이라던가 이런 날은 이제 정말 연례행사로 이제 나가서 먹게 되는 좀 외식을 자제하는 그런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팁을 조금 이렇게 박하게 드리면은 좀 죄송스럽고 눈치는 좀 보이죠. 그럼 이제 얼른 서둘러서 네 얼른 먹고는 뛰쳐나옵니다. 18%에서 20%까지 좀 많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실 때 한 몇 퍼센트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도 10%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이제 뭐 투고를 하시거나 딜리버리를 하셨을 때도 팁을 좀 주시는 편이세요? 네. 그때는 어느 정도 주세요? 그때도 15% 정도. 그냥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식당에서 몇 퍼센트 정도 팁을 지불하고 계세요? 15%요. I think the cost of value for everything has gone up and considering inflation. And so oftentimes like I will opt for like 15 to even 20% depending on the service that I've received. And based on the server's overall service. Sometimes for very like high-end restaurants, they'll include like maybe even like a 20, 22%, 25%. I myself don't, I feel like I have to understand it like in order for it to tip that much. But there are times where I do feel like maybe more generous that day and I do feel like maybe their service including overall, it did warrant like a 25% tip. And so there are times for that, but it's more on rare occasion. I understand both sides because I used to work in like the food industry. So I do understand on the restaurant or server's basis, but yes, it's not the best feeling because I do feel like tipping is maybe a culture that's dependent on the customer. So I would side with the customer. Like it is a bit more of like I don't understand it completely. Yeah. 어쨌든 even when I come to food court or like choose to go, I will tip sometimes. Yeah, because I really like the way that they like package and I want to support the business and like maybe the worker. So I'll still tip even if I'm to going food. 저는 다 저녁에 먹을 때는 이제 18% 정도 주는데 테이크아웃 할 때도 키오스크에서 팁을 누르라는 게 떠가지고
테이크아웃 할 때도 이제 팁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8%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15% 정도로 주면 약간 살짝 비난을 받는 경우나 서비스 질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좀 상냥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종업원들이 얼마를 누르는지 앞에서 바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팁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뚜껑을 넣어준다든지 컵홀더를 끼워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크아웃이나 뭐 딜리버리 할 때도 팁을 웬만하면 챙겨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한인 식당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우리는 기본 18%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영수증에 당연히 이제 넣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갔었던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그 팁이 기본 18%를 주고 또 더블 팁을 줘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팁을 거의 한 25% 이상 가량 냈었던 경험도 있었어요.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적당한 팁은 한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 15% 아니면 18%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분 인수하고 그 팁이 총 나머지 액수 따지고 날 때면 매일 그 팁을 가져가는 그 량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손님들은 한 몇 퍼센트 정도 팁을 주시나요? 평균을 따지고 보자면 1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뭐 적게 주시는 손님 있고 그 중에도 많이 주시는 손님들도 많고요. 그 팁을 주시는 거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좀 달라지나요? 어떤 때는 좀 감정이 들어갈 때 있죠. 근데 크게 영향 안 줘요. 일함에 따라 다 똑같게 하려고 하고 근데 영향은 좀 있어요. 혹시 뭐 팁을 좀 안 주셔가지고 아니면 뭐 좀 적게 주셔서 손님들에게 팁을 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혹시 있나요? 가끔가다 있어요. 가끔가다 어떤 손님들은 뭐 센트만 남겨주고 갔는지 아니면 1, 2불 남겨주고 가면 손님한테 물어보죠. 뭐가 잘못한 게 있냐고 아니면 왜 팁이 이렇게 없냐고 하면 그렇게 물어보면 손님들이 가끔가다 버텨줄 때도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좀 아쉬울 정도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손님이 많지 않으니까 뭐 불만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보통 일을 하시면서 팁이 어느 정도면 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냥 15%예요. 15%까지만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이 준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안 된 15% 그러니까 10% 정도 주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안 준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식당들은 어떤 데는 뭐 18%가 차지하는 저희는 차지 안 하니까 가끔씩 손님이 팁을 적게 주면 제가 가서 좀 얘기해요. 혹시 뭐 서비스에 뭐 무슨 마음에 안 들었느냐 아니면 음식 맛이 없었나 왜 15% 최소 15%도 안 주냐고 혹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뭐 팁으로 인해서 손님과의 뭐 어떤 갈등이라든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룸에서 손님이 왔는데 15% 안 줘가지고 제가 가서 요구했죠. 한 15%는 최소 받아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손님이가 좀 엄청 화나더라고요. 그리고 캐시를 더 꺼내가지고 1불, 2불 좀 그럼 팁을 더 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님하고 한번 거의 크게 싸울 뻔한 경우도 있었어요. 팁 안 주고도 그렇고 적게 줘도 그렇고 많이 주고 질은 똑같습니다. 스트릿 사운드 오늘은 팁 문화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고마움의 표시로 약 10에서 15%를 자발적으로 내던 팁이 팬데믹을 거치며 지나치게 변질되고 또 사실상 강요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종업원의 입장에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도 또 종업원도 서로 기분 좋을 수 있는 팀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트릿 사운드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갈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디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릿 사운드 심연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